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력을 다 걸었고 너무 소중한데 10년은 그냥 날라가네. 운전은 원성. 내가 토끼다 야. 렛츠 자 이제 다음 게임을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. 네. 저희는 공연을 하고 딱 무대 위에 올라가면 이제 관객들 한 분 한 분을 다 봐야 되잖아요. 아 그렇죠. 그래서 이번에 시력 테스트를 준비하도록 했습니다. 이야 이렇게 감사할 때가 있나? 오늘 여기서 동체 시력과 모든 시력에 대한 감각들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좋습니다. 저희가 네. 스티커와 고깔 모자를 준비를 했는데요. 예. 이제 한 분은 고깔 모자를 쓰시고 나머지 한 분은 상대편이 스티커를 붙여드릴 거예요. 그렇지. 그러면 어디 있는지 그거를 고깔 모자를 쓰신 분이 찾으셔야 됩니다. 네. 조금 애매한 부위. 일단 우리 무조건 이긴 게 옷에 있으시냐? 아니. 초록색 체크.라고 말하고. 이건 그냥 내가 못 찾을 거 같은데. 하나, 둘, 셋. 준비 시작. 와우 아 대박이야. 야 이게 여기 놓쳤어. 야 있던 모양 같아. 이대로 집에 가도 되겠어. 준비 시작. 야 앞에 페이크야. 이거 페이크야. 야 야 태용아 잘하고 있다. 야 너 지금 굉장히 좋은 방향성이야. 단어 선택 너무 고급진 거 아니냐. 이 사람들 무슨 생각을 했을지 곰곰이 생각해봐. 데뷔 10주년 선배님들인데 나 왜 이렇게 야구를 야구를 적당한데 보고 이렇게 보면 못 찾아. 나 오늘 이러고 퇴근한다. 왜 못 찾아? 아니 어디 어 그럼 꼭 가고 할까요? 준비 시작. 나쁘지 않은 방향성이야. 오 진짜? 가만 있어봐. 진짜? 뭐야? 몇 초야? 몇 초야? 23.7초. 뭐야? 너 왜 이렇게 진지하게 하나 둘 셋. 와 진짜 힘들겠구나. 이래도 되는 거예요 이거? 야 걱정 마. 어 걱정 말라고 하셨어요. 준비 시작. 약간 좀 나쁜 곳에. 네, 나쁜 곳이요. 네. 오 좋은 괜찮은 방향성이에요. 소란 선배님 다음 노래 타이틀곡 좋은 예, 좋은 방향성. 딱 보이는 거 이거 스티커입니까 이거? 어 찍어주세요. 와! 찍었어. 야 이거를 이게 말이 돼? 하나 둘 셋. 50.4. 완전 짐작으로 못된 곳에 했다 그랬어. 아 그러면 여기겠군. 이 주머니에 아 진짜 거짓말. 1mm 튀어나왔어. 1mm! 하나 둘 셋. 야 이거 왜 이렇게 축축 아냐? 아냐? 집에 가서 빨래를 돌려도 모릅니다. 우와! 아 불안한데. 20만 어? 나 바지 잘못하면 내려간다. 어? 좋은 방향성이에요. 오! 우와! 우와 찾았어 미쳤다. 야, 야 좋아 이제 좋아. 야 굉장히 영광스러워. 몇 주죠? 43.3. 와 저희가 이제 그 10년의 노하우와 단합력을 5년의 꼼수로 한번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좋다 좋다 좋다. 와 한번 와. 카메라를 보여주시겠어요? 여기다 붙였어요. 야 됐다. 야 이런 거 당근마켓에 팔아. 하나 둘 셋 시작.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? 좋은 생각을 하네, 대우가. 그렇지, 그렇지. 아유, 지금 향기가 어떠신가요? 야, 뭐야? 야, 야, 여기 있다. 21.5. 예! 하나, 둘, 셋. 이렇게 해서 마지막 게임 또 우리 태욱 선배님께서 신기록을 내시면서 아. 소란 팀의 우승을 가져가겠습니다. 하나 둘 셋. 일단 지금 중간점으로 새로운 모습입니까? 여지껏 제가 모르던 모습을 제가 아... 지금 향기가 어떠신가요? 이제 되는 거예요 이거? 자 그럼 진짜 찐맛 게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렛츠 두 이렇게 하나 둘 셋. 이번에는 집중력. 그렇죠?
내 자신에게 그리고 내 플레이에 내 보컬에 집중을 할 수 있는 그 집중은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렇죠. 그러면서 호흡도 같이 해야 되거든요. 그렇죠. 그렇죠. 그리고 가장 역대급 예산이 들어갔어요. 네. 아, 예산이요? 예산도 역대급으로 했어요. 간지러움 쳐면서 노래 부르기입니다. 아, 이게 말이 돼! 훈 씨가 노래를 부르시면서 좀 원하시는 노래 옥탑방 하겠습니다. 옥탑방으로 다시 해보자. 방금 후차에 훈 씨 눈으로 제가 읽었는데 가사 생각했습니다. 맞아요? 야, 어떻게 알아? 김원대 보컬이 아니면 모를 수 있어요. 맞아요. 네. 이게 후렴구가 다르거든요, 가사가. 네. 그러면은 소란팀에서는 누가 노래를... 저희는 가위바위보 하겠습니다. 어? 진짜? 아니 진짜냐? 그래, 나도 기타 있으면 내가 기타 치지. 근데 보컬이를 아니더라도 눈으로 기타 드리겠습니다. 아 잠깐만. 하기 싫어. 자, 어떤 아이템을 써도 무관하고요. 자, 우리 태국님께서 부르실 노래는 어떤 거죠? 불의 애상. 아, 플러스. 같이 오신 관계자분께서 왜냐, 저희 노래 아니죠. 네. 요즘 노래 아니죠. 저쪽에서는 이제 마케팅을 좀 생각하셔야 되니까. 하나, 둘, 셋. 응다. 알잖아, 너를 이토록. 사랑하며 기다린 나를 뭐가 그리 바쁜지 11초부터 11초. 아 그래? 아 이것도 아는데. 아 보너스 뭐 이거 한 번만 채워보는 거지. 하나 둘 셋. 알잖아. 정답이었습니다. 알잖아. 머리 전체로 퍼진 이게. 그렇죠. 11초. 아 생각보다 짧은 기록인데. 아, 아시죠 아세요? 시작. 넌 별을 보자며 내 몸을 당겨서 단 한 번의 달빛. 근데 단 한 개도 간지러 안 타. 간지러 안 타요. 내가 이거 진짜 이거 빨리 형이 지금 너무 사진 이렇게 해서 빨리 이렇게 하면은 얘가 진짜 거의 두더지처럼 파고 들어가겠다고. 하나 둘 셋. 요번 게임에서 우승은 그 두얼간이가 가져갔지만 명예의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혹시 준비되시죠? 응. 어? 아 이렇게 해서 뭐 마지막 게임은 두얼간이가 점수를 어쨌든 소란팀이 가져가게. 또 이제 소정의 저희 상품 아 드려야겠죠. 달콤함과 여러분들의 아~ 더위를 식혀줄 아주 시원한 그렇죠. 아~ 마리네 237의 마카롱입니다. 아~ 여기에 보시면 마카롱 타르트가 또 있어요. 오, 타르트. 우와. 굉장히 이제 바삭하면서 이제 들어가면 이 크림 싹 씹히면서 이거 다 주는 거예요 저희? 책상 빼고 다 드리고 책상 빼고 다 드리러 가겠습니다. 두 분 단 거 굉장히 좋으신가요? 너무나 좋아하네. 아 그렇다면은 마리웨이 237의 마카롱을 뺄 수 없을 것 같습니다. 아, 그렇습니다. 아, 여러분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 영상을 광고주님이 좋아하십니다. 드시면서 네. 다 가서 또 앞으로 더욱더 또 이제 대중분들과 또 저희 엠플라인 두얼간이한테 네. 달달한 음악 네 그리고 굉장히 달달한 소란 아 한번 보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. 자주 뵈어 너무 재밌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여러분들 오늘 저희 영상이 보신 바와 같이 소란스러우셨다면 구독! 좋아요! 알림 설정! 아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는 다음번에 더 소란스러운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인사드릴까요? 주세요! 알쥬에!